네, 흥미로운 법정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여자친구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선 한 남성이 스스로를 변론하다 11살 아들과 대질신문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 조롱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템파시에 사는 온일입니다. 지난 2018년 여자친구 케냐타 베럼과 뇌성마비 9살 된 딸을 살해하고 아들 역시 흉기로 찌른 뒤 집에 불운지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로니 올리는 배심원들을 향해 여자친구와 딸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유죄로 판결되면 그는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는 여자친구 베런이 먼저 자녀를 공격해 이를 막다가 정당방위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날 재판에서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11살 아들이 영상을 통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자 변호인 자격으로 질문에 나섰지만 오히려 대질신문에서 범행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온일은 먼저 내가 그날 밤널 다치겠냐라고 물었고 이에 11살 된 아들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온일은 진짜 내가 너를 어떻게 다치겠지라고 되물었고 이때 아들은 아빠가 저를 흉기로 찔렀다고 단호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자, 자신의 범행 혐의를 회피하려다 반대로 범행 사실을 드러낸 결과가 나오자 온일이 자신을 변호하려다 오히려 재판을 서커스장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마저 나왔습니다. 검찰 측은 온일이 베런을 폭행한 뒤 총으로 쏴 살해했으며 망치로 어린 9살 딸을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아들은 불이 난 집에서 간신히 도망쳐 살아남았으며 이후 검찰에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악의적이고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증거들을 보면 자신이 베런을 때리거나 총을 쏜 장면을 아들이 제대로 목격한 적이 없음을 알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차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